안녕하세요, 로프드랩입니다. 오늘 타구잡담 주제는요, 은하에서 새로운 공두 개가 출시를 했는데, 이 공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공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. 먼저 은하에서 두 공이 출시를 했는데요. 하나는 H40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, 하나는 Y40 플러스라는 공이고요. 제가 이 공에 대한 정보를 듣기로는, 이거는 중국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수출용으로 만든 공이라고 하고, 특별히 H공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전용공이라는 이야기까지만 들었습니다. 제가 이 공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주 이 공을 시타를 해본 결과, 셀룰로 공과 같은 그런 타구감을 갖다 주었고요. Y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, H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드하고 무거운, 이전 폴리볼로 치면은 넥시공과 같은, 지금 현재 폴리볼인 넥시 포스공과도 좀 비슷한 그런 타구감을 갖다가 주었습니다. 이 은하공 같은 경우에 최대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. 이 공은 지금 출시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제가 아는 사이트에서는 이게 6개들이 3,500원으로 알고 있어요. 네. 개당 한 550원 정도 하는데, 뭐, 요 정도면 가격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두 공을 시타가 떼어본 결과, Y 같은 경우에는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용하기가 되게 쉬워요. 가벼운 그런 임팩트에서도 회전도 잘 걸리고요.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하고, Edge 같은 경우에는 공이 조금 무겁고 하드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, 좀더 공격적으로 강하게 때리거나, 또 강한 회전을 주었을 때에는 무게감을 훨씬 싣기 좋다라는 의견을 갖다가 주었습니다. 공 자체가 타구가 아니고서는 이두 공의 품질은 사실 그렇게 나쁜 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, 넥시의 최근에 그 ABS 공인 포스공이 있는데, 포스와 H40 플러스 이 은하공과 타구감이 통하는 면이 있어요. 근데 넥시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혹시라도 넥시공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짱구인 공이 있다면은 한번 딱 쳐보고 아니다 하면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교체를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어쨌건 넥시공 같은 경우에도 좀 하드하고,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탄력적이에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탁구 칠때좀더 파워풀한 그런 탁구를 치기에 굉장히 좋은 공이고요. 또 하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, 뭐 이것저것 쓰다가 한번 스티가 공을 갖다 쳐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예요. 저는 이거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그 최근에 그 DHS에서 세계 선수권을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씨마스터 대회를 갖다 계속 하고 있는데, 이거는 하나는 제가 그 전에 이제 계속 갖고 있었던 프로투어 용이고요. 이건 프로투어 용, 이거는 씨마스터, 그러니까 프로투어 용인데 씨마스터 전용 시합구입니다. 이제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이고요.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이 DHS 공도 공이 하얘요. 근데 프로투어 용은, 그리고 씨마스터 용, 이 공은 좀 누렇더라고요. 요 타구감은 이제 스티가 공보다 살짝 하드한, 살짝 더 하드하고, 하지만 포스공처럼 그렇게 단단한 그런 느낌은 아닌, 요 중간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사용하기 좀 무난한 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초반 DHS ABS 공이 좀 하드하고 좀 회전 걸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, 최근 나온 DHS 공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좀 연해지고 사용하기 편해진 것 같고, 특별히 프로투어용의 경우는 그보다는 살짝 더 탄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은 안드로. 제가 지금 안드로 공이 없어서 안드로, 그리고 엑시옴, 그리고 도닉. 요 공을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, 여러분들 각자 지역마다 대회 혹은 오픈 대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공을 평상시에도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. 공들마다, 브랜드들마다 조금 조금씩의 그 레시피의 차이 때문에 타구감이 좀 달라요. 예, 그리고 공의 성질들도 좀 다르고, 계속 공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, 안드로 공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. 그리고 도닉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거 진짜 뭐 쓰라고 만든 거야, 쓰지 말라고 만든 거야 할 정도로 바운드 이후에 공이 막 죽어버리고 회전이 막 풀려버리고, 초반 ABS 공은 진짜
쓰기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요즘 나온 토닉공 괜찮더라고요. 날씨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. 네,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리며 네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